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겨울 낚시의 꽃인 빙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냥 빙어 낚시도 아니고 잠도 잘 수 있고 야간 빙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예약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와, 경치가 우선 굉장히 좋고, 여기 보면 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잠도 자고 낚시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독특하게도 방 안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방이랑 낚시하는 곳이 별개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약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자면서 빙어 낚시로 아주 그냥 밤을 지새고 요리도 해 먹을 곳인데, 근데 나 진짜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따라라따따. 우와. 오. 야, 빙어 낚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구나. 야, 오자마자 우선 틀자. 틀시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바로 하는 거구만. 야. 굿. 트로트로트로 지금은 7도네. 여러분들 어두워지기 전에 우선은 낚시할 곳을 좀 구멍을 뚫어 놓으려고 해요. 와, 맨날 끌로 깨고 했었는데, 아, 요번에 좀 색다른데요? 시원하다. 자, 우선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기 안에 이제 보일러도 틀었고, 최대한 따뜻하게 얌챙이처럼 여기서 이렇게 낚시하고, 아, 추워. 이렇게 제자리는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집어재를 좀 뿌려줘요. 뿌려주고 좀 기다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탄기를 넣어가지고 지금 보는 중인데, 지금 수온은 1.8도, 수심 3m,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이게 아마 어군일 거예요. 바닥 쪽에서 조금 끼어진 곳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끼는 구더기고요. 이거를 바늘에 껴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바늘은 굉장히 좀 작은 걸로 하는 게 좋고, 지금 구더기를 잘랐는데, 사실 반 잘라서 하는 게 팁인데 저는 좀 귀찮기도 하고 큰 애들 잡히라고 우선 구더기 그대로 한번 해서, 저는 오늘 최대한 따뜻하게 최대한 꼼수를 써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꼼수라는 단어 아시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최대한 안 춥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자, 이제 투입 내려가고 있고요. 자, 우선 됐어요. 얼마큼 되는지 몰라요. 문 닫아. 초. 자, 이 상태에서 초리때만 보고 들초 올려도 돼요. 와, 어군이 엄청 떴습니다. 이제부터 시작. 아주 작은 걸 넣으셔야 돼. 넣자마자 나왔어요. 와.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민물에 살고 있는 빙어입니다. 와, 제법 큰데? 자, 아우, 따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빙어 잡아도 되는 건가? 좀 양심에 찔리네. 아이고야, 나왔네. 자, 여러분들 2023년 올해 첫 빙어입니다. 사이즈 준수하네요. 이 정도면 한 7cm 되고 있는데, 원래는 바다에서 동해 인근 하천에서만 나왔었는데, 막 저수지나 이런 데 많이 방류되면서 육봉형이라고 담수에서만 살아가는 이 빙어가 생겨났죠. 바다빙어는 10cm 이상도 성장해서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요, 1년 정도만 성장을 해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선은 한 마리 캣.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투입. 지금 손이나 발 얼은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 바지만 입으면 사실 반팔 입을 거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따스합니다. 오, 왔어. 왔어. 입질 뭐야?
미쳤다. 뭐야 드랙 왜 풀려. 여러분 이거 가물치 아니에요. 드랙 풀리지 마라. 괜히 기대하게 되잖아.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 나왔다. 야 사이즈 뭐야. 아 빙어였잖아. 자 또 나왔죠. 은빛 나는 바닷물고기인 빙어. 네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와 진짜 이런 빙어 낚시는 진짜 생애 처음 해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따뜻하게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오 와 진짜 크다 사이즈가. 조심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보이시나요? 제가 한 장소는 저긴데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하니까 좀 재미지고 신선합니다.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아 치킨도 왔는데. 아 왔다 왔다. 먹튀에?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 왜 이렇게 세게 왔어? 야 여기 보이시나요? 어 야야야야 야 치킨 다 먹었다 이제 너는 끝장났다. 야 이거 뭐야? 챔질. 아니 후킹. 야 뭐야? 잡혔니? 아니 그렇게 많이 떨렸는데 설마 안 잡혔구나. 나이스. 한 마리 추가 더 했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낀 다음에 뾰로롱 올리면 떨어졌죠. 빙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와 이 정도면 진짜 크다. 보통 빙어 낚시 갔을 때 큰 거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크기들 있잖아요. 보통 그 크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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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때 제발 한 마리만 올라와라. 오 열라 오로 나이스. 도리뱅뱅 여기다가 넣어서 하는 거 하고 싶었다고. 에헤 에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 근데 왜 빙어는 여름에는 안 잡히고 왜 겨울에만 잡힐까라는 의문점이 있을 텐데요. 이 빙어는 실제로 이제 바다물고기로 1월 2월만 되면은 민물가로 와서 산란을 합니다. 겨울 수온이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민물가에서 사는 담수 육봉형 이 빙어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깊숙이 들어갔다가 점점 추워지는 가을 겨울 시즌에 수심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빙어를 손쉽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빙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회로 드시거나 하면은 디스토마라는 흡충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빙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뭐 참붕어도 먹는 분들도 있고 진물개라는 그런 물고기도 많이 먹고 하시는데 이 빙어의 주 특징은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바다 물고기 특징인 이 기름지느러미가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즈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지금 엄청 많이 잡지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손맛 보고 있습니다. 이 빙어들은 보통 1년 정도만 살면은 산란이 가능한데 산란하고 나서 보통 1년생에서 많이 죽고요. 한 70% 이상은 죽고 나머지는 2년생까지 산다고 해요. 또 잡았어요? 과연? 오호! 야. 그래도 지금 재미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이 잡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크기도 크고 해서 한 20마리 지금 몇 마리만 더 잡으면은 그냥 도리뱅뱅이랑 빙어튀김 또 여기 왔는데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지금 달구고 있고 일단 해먹어 볼게요 여러분들. 오 여러분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낭만이 있구만. 자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잡힌 거 맞아. 어 야 야, 걸렸어. 어 뭐야 안 돼 걸리면 안 돼. 아 야야야 바늘 아 자꾸 박혀. 아 아이고 너 운 드럽게 없다. 자세히 보니까 머리 걸었네요 머리.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까 머리 걸고 하나 등에 걸고 여기 안에가 얼마나 더우면 지금 또 밖에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힐링입니다 힐링. 어? 뭐 잡혔어요?
에? 블루길 나왔어요? 네. 아 진짜 블루길 나왔네. 블루길 귀엽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 보통 빙어 낚시 하다 보면은 블루길이랑 막 피레미 갈견이 잡으시던데 블루길 유어가 나왔습니다. 스티키글 한정. 너는 놔줄 수가 없다. 오! 오 뭐야? 오 뭐야? 이게 안 감겨. 안 감겨요? 왜 이렇게 커? 블루길이네. 아 이럴 수가. 눈도 와가지고 낚시 종료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두 명이 마침 꺼졌네요. 야 진짜 빙어 엄청 크네. 자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빙어튀김. 와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야 그리고 오뎅탕.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도리뱅뱅입니다. 양념된 마늘 생마늘을 같이 넣어주면은 풍미가 엄청 살아나거든요. 바짝 튀긴 다음에 소스 버무려서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블루길 아까 잡으신 거 피디님 거예요. 우야 꼭 절 끝에 빙어튀김이랑 도리뱅뱅 어묵탕. 자 우리 프로님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도전.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도리뱅뱅인데 솔직하게 평가해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율 맞춰서 이래봐도 자칫 5년!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블루길 걸릴 것 같고. 블루뱅뱅 드세요. 블루뱅뱅. 맛있는데? 맛있죠? 맛있죠? 요 정도면 맛있네요. 저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는데? 빙어튀김보다 이 도리뱅뱅이 더 맛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도리뱅뱅 여러분 한 입 하세요. 야. 이게 먹어봐야 배 차려고 먹는 거 아니고 약간 간식 느낌으로 이건 별미예요. 이게 같은 이제 취미생활을 가진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고 힐링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잡을 때 추울 때는 힘든데 여기는 춥지도 않으니까. 프로님은 원래 이렇게 빙어 낚시 자주 하시나요? 1년에 2번 정도. 아 하긴 하시네요. 여기 있는 프로님은 사실 가물치 진짜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작년에 몇 센치 잡으셨죠? 92cm요? 근데 92는 1년에 열심히 하면 한두 마리 잡죠. 그렇다면 이제 평생 최대 기록 최대원은 몇 cm예요? 98. 98cm요? 98에서 1m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진짜 말은 또 이렇게 그냥 쉽게 하시는데 98cm가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해외에 있는 가물치들도 1m 넘는 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종이 가물치 중에서 그래도 큰 편이라는 거. 자이언트 스네이크 헤드라고 해서 레드 스네이크 헤드라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엄청 커지지만 우리나라 가물치도 그래도 큰 축에 속합니다. 아, 자 무튼 오늘 이렇게 빙어 낚시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재밌게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진짜 엄청 뜨끈뜨끈하게 푹 자고 나왔습니다. 눈이 엄청 내려서 이쁘네요.